이 경기를 통해서 결정난 것은 그렇습니다. 약간 투기가 더 많아요. 약간 투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박연미 선수가 자 지금 저 기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박연미 선수가 밀렸어요. 밀렸어요. 너무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그냥 밀렸습니다. 아 유종태 선수 그 질러 추가되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두 번째 확장기지 조차도 취소하기 때문에 하이트볼에 있긴 합니다만은 병력을 줄이는 게 조금 더 부족. 예, 예, 박영민 4강인가요? 이거 눈앞에 지금 눈앞에 왔거든요. 잡았죠 4강. 예. 이제는 가장 늦은 나이에 예, 가장 그 높은 곳에 오르는 이 박영민 선수의 모습을 예.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2004년에 데뷔했었던 박영민 선수는 팀 내 다른 쟁쟁한 선수들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2007 시즌 진짜 프로리그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니 2008 시즌 개인 리그에서도 확실히 자신의 존재감을 예. 널리 알리는 것 같습니다. 예. 4강 눈앞이거든요. 예. 4강 선수를 커버될 수준 넘어갔는데요. 그렇죠. 예. 질러과 병력 뭐 다른데 신경 쓸 필요 없이 무조건 병력만 뽑아서 아래쪽으로 내려만 오면 무조건 이거는 뚫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박영민 선수 이제 드디어 4강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영민 선수에 대한 안 좋은 평가도 많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 요즘 17년째 최재 요정태 최재 박영민 선수가 MSN에서 4강 그리고 세계 처음으로 4강 선하이의 4강 많은 것을 이루는 박영민 선수입니다. 예,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25살이라는 나이는 사실 많은 나이는 아닌 것인데 이상하게 25살에 다른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의 프로게이머들은 이미 은퇴를 하거나 성적이 저조하거나 이렇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박영민 선수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올드게이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박영민 선수는 나는 올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멈추지 않고 지금 4강까지 올라 전승으로 8강에 합류한 유용태 선수를 상대로 4강을 만들어냈고 자신에게 있어서 또 인생의 또 새로운 하나의 획이 그어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과도한 예. 모습을 보고 저는 4강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예. 급변했어요. 바로 예, 색이 만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이 박영민 선수의 얼굴에서 늘 항상 가운데 요즘 그 잘 나가는 그런 모습 4강이라고 써있는 그 옆에 있는 얼굴들 젊어 보이는 얼굴들인데 이제 좀 노련미가 느껴지는 얼굴 아닙니까 박영민 예. 선수가? 원래 노련미는 있었죠. 예. 예, 자신이 스스로 나는 올드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을 뿐 박영민 선수의 플레이에서는 노련미가 뚝뚝 넘쳐 흘렀습니다. 바로 그런 플레이들이 오늘 윤영태 선수에게 첫 경기를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를 연달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싶네요. 윤영태 선수는 너무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부담이 됐나요? 이런 똑같은 상황에 자전제 승부에서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2007년 10월 25일에도 박영민, 윤영태 선수 너무 당황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와 똑같은 말씀을 지금에서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확실히 유영태 선수에게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박영민 선수의 연습량 오늘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경기 때 전량을 한번 탁 깊숙이 찔러넣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유영태 선수가 이런 중요한 고비에서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했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분석을 통해서 깨달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싸움을 건 겁니다. 자꾸 두들기니까 원래 유영태 선수는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선수 전투 때 분리해도 이기는 그런 아주 경이로운 힘을 가진 선수였는데 오늘 경기는 어땠습니까? 박영민이 전투를 자꾸 주도하니까 위축되고 좀 의아한 선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 승리를 내줬거든요. 박영민이 예. 다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된 거예요. 자꾸 찌르니까 계속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이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게 됐었고요. 네. 자, 박영민 선수가 가장 먼저 이 서로 두명 가운데 이것도 예측이 참 어려웠던 32강 처음에 시작할 때 조지경 씨가 박영민 선수가 가장 먼저 4강에 갈 거라는 건 네. 예측이 쉽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 경기가 있기 전에도 그래도 윤용태지라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던 윤용태 선수의 프로토션 능력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박영민 선수보다 높게 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게 그 결과가 오히려 뒤집혀진 그런 상황이 됐죠. 확실히 예.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노련미를 갖추고 조금 더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진 선수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뭐 최근에 김태경 선수, 박성균 선수, 이용호 선수 뭐 1년에 3번 최연소 우승자 자꾸 바뀌고 있는데 갑자기 박영민 선수가 떨어졌습니다. 예.
예. 애들은 가라. 예, 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예. 예, 박영우 선수가 참 머리가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런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확실히 오늘 윤용태전 테마는 찌르기. 이것으로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찌르면 열릴 것이다. 무너